중학교 때 겪었던 일입니다, 이거는. 중학교 때 겪었던 일인데, 이 사연자는 그때 당시의 일을 잊고 살았어. 잊고 살았어. 하지만 다시 되새겨보면 그 일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지. 그런 미스테리한 일이요. 사연자는 중학교 때, 그때 당시에, 다방을 하시게 됐고, 아버지는 그때 당시에 공무원이셨어, 공무원. 3층짜리 건물이었고, 2층은 다방을 오픈하게 됐고, 3층 올라가는 그 계단으로 올라가면은 할머니가 사셨어, 그 건물주. 그때 당시 2층이 비어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비어 있었거든. 오랫동안, 진짜 오랫동안 비어 있어서. 권리금도 없었고, 공간도 엄청 커. 보증금이나 월세 자체도 완전 싸게 나왔어. 완전 똥값으로 나왔지. 2층은 방이 또 4개나 있었어. 그리고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 1층에서 식당을 하셨으니까, 2층까지 욕심이 난 거지. 2층에 뭘 하나 더 해보자. 충분히 이 권리금에, 싼 권리금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괜찮겠다 해가지고 거기를 다방으로 오픈을 하셨단 말이야. 한뺨 차이로 다른 건물이 하나 있었고, 그 건물 옆쪽에 보면은 사람이 살 법한 컨테이너 박스처럼 생긴 집이 하나 있었어. 컨테이너처럼 생긴 그 집은 1층에서도 안 보이고, 3층에서도 안 보이고, 정확히 딱 2층에서만 그 컨테이너 그 집이 이렇게 싹 보여. 그것도 그 2층 그 건물 전체 안에서 다 보이는 게 아니라, 사연자 본인 방에서만 그 창문에서를 통해서 그 컨테이너 박스 그 집이 보였단 말이야. 하루는 언니, 여동생, 그리고 사연자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어. 잠을 자고 있었는데 발로 언니가 까딱까딱까딱 이러면서 막 이런 소리가 나. 그래서 사연자가 눈을 딱 뜨고 언니를 딱 바라보니까 언니가 창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겁에 완전 질린 눈으로 창문을 계속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 멍 때리면서. 사연자가, 언니! 언니! 언니야, 뭔디? 왜 그려? 사연자가 불을 얼른 켰어. 사연자니까. 절대 불 끄지 마. 절대 불 끄지 마. 그렇게 하고 아침이 돼가지고 언니가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냐? 엄마, 나 우리 잠자는 방그 창문에서 머리 쪽이 길쭉한 할머니 얼굴이 쑥 올라왔다가 나를 째려보고 쑥 반대쪽으로 갔어. 엄마는 언니한테, 우리 딸내미 너 피곤해서 그래. 너 피곤해서 그런 게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알았지? 이게 학교가 끝나면 와 얼른 자고 해, 알았지? 그렇게 그냥 넘어갔어, 그날 저녁. 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그 방에서 자고 싶었어? 안 자고 싶지. 우산 뒤? 거기서 어떻게 자? 언니는 이불을 갖고 다른 방에서 잠을 잤어. 사연자는 사연자랑 동생이랑 둘이서 컨테이너가 보이는 그 방에서 잠을 자게 됐지. 잠을 이렇게 자고 있는데 사연자 동생은 완전히 잠자도 누가 업어가도 몰라, 그럼. 첫날 언니가 그런 일을 막 그렇게 그런 소란스러운 일이 있어도 동생은 한번 기절해보면 일어나질 않아. 그 이튿날 동생하고 사연자랑 잠을 자고 있는데 창문 쪽에서 바람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이상하고 창문 쪽을 바라봤지. 근데 아무도 없어. 또 창문이 막 흔들리면서 퉁퉁퉁퉁퉁. 아무도 없어. 에이, 그럼 그렇지, 뭔. 언니가 뭐 잘못 봤지.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 사연자가 여기서 센스 있게 가로 열고, 동생은 그날도 기절. 가로 닫고. 동생은 한번 기절해보면 안 일어난다, 이거야. 그때, 그래가지고, 사연자도 그냥 내심 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희한하게 사람이란 게 호기심이란 게 있잖아요. 그 창문을 살짝 이렇게 열어봤어. 근데, 건너편 그 컨테이너 박스처럼 생긴 그 집에, 시멘트 벽돌 위에 할머니가 이렇게 앉아서 사연자하고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어. 할머니는 그 사연자를 보고 그냥 앉아서 웃기만 해. 그거를 보고 사연자는 너무나 놀라가지고 소리도 지르지도 못하고 창문을 닫고 창문 벽에 붙어가지고 덜덜덜덜 온몸이 덜덜덜 떨려온 거예요. 다음날이 돼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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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나 언니가 어저께 그렇게 봤던 나그 할머니 봤어.
할 그 이야기를 해줬어. 이렇게 엄마도 그 첫날에 큰딸이 그랬고 또 딸이 또 그러고 엄마도 참 이거는 피곤해서 생긴 것도 아니고 같은 사람이 계속 그런 것도 아니고 이번에는 둘째가 일하고 아유 그러면 그 엄마하고 누구하고 한번 방을 바꿔서 자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날 밤 저녁에 엄마가 컨테이너 박스가 보이는 그 딸내미들 방에서 잠을 잤어.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귀에다가 하고 바람을 넣는 거예요. 귀에다가 엄마가 딱 등을 돌린과 동시에 할머니가 바로 뒤에서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를. 그래가지고 다음날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엄마도 그걸 직접 봤잖아. 그 할머니를 첫째 딸도 할머니라겠고 둘째 딸도 할머니, 본인이 봤던 그 사람도 할머니, 행동은 다 틀렸지만 공통된 거는 할머니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3층에 사는 그 건물 주인한테 한번 올라가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 우리 큰 딸도 그러고 우리 작은 딸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그러는데 자꾸 할머니가 보인다. 1층에서 사연자 가족들은 식당을 했었단 말이야. 2층에다가 다방을 오픈을 했어. 1층에서는 한 번도 그렇게 겪어보지 못했던 일을 2층으로 이사 간 뒤로부터 자꾸 그런 일이 생겨. 그런데 집주인이 입을 열었어. 뭐라고 얘기했냐? 원래 자기 건물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바로 앞에 그 컨테이너 박스 거기에는 할머니, 아들, 며느리 이렇게 세 가족이 살고 있었다. 세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며느리 집 나가 불고 아들도 홀로 어머니를 모시기 싫으니까 아들도 집을 나가 불고 할머니는 내가 이걸 왜 사냐? 내가 왜 이렇게 왜 사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농약을 먹고 자살을 해본 거지. 그렇게 그 뒤로 1층은 장사가 잘 돼. 3층도 아무 일 없어. 근데 그 컨테이너가 보이는 그 건물 2층은 뭔 장사를 해도 장사가 얼마 되지도 않고 항상 망해.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보증금도 싸고 월세도 전락에 싸게 내놓고 그렇게 해도 안 나가 거기가. 어차피 뭘 해도 망하는 장소라. 그거를 1층 식당을 하고 계셨던 사연자 엄마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단지 싸니까 2층을 인수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사연자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가게를 나가면은 내가 이렇게 보증금이랑 다리 빼준다고 속여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그날 그 말을 듣고 어머니가 이제 고민을 했지.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머니가 내린 결론은 주방에 가고 막 새로 한 새 밥을 한 공기 하고 나물 몇 가지 묵고 가고 그렇게 끓여가지고 컨테이너 박스가 보이는 그 방에다가 이렇게 딱 차려드려서 이렇게 그 창가에다가 이렇게 다 차려놨어. 그렇게 하고 그날 저녁은 전부 엄마 아빠 방에서 한 가족이 모두 한 방에서 잤어. 그렇게 첫날도 그렇게 자고 이튿날도 그렇게 자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혹시 또 무슨 일이 있나 해가지고 사연자 방에 가가지고 엄마 아빠랑 잠을 잤단 말이야. 또 혹시 무슨 일이 있나 해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데 엄마 꿈에 할머니가 나타나가지고 밥 잘 먹었네, 밥 잘 먹었어, 걱정 말고 장사 잘 하시게, 얘네들 잘 키우고 이렇게 말을 하고 싹 사라졌다고 이거야. 근데 이게 그렇게 할머니가 이렇게 하고 꿈에서 나타난 뒤로부터 그 동네에 다방이 많이 있었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장사가 거기 동네에서 제일로 잘 나가버렸어. 우리 언니 아들이 이제 그날 그 뒤로부터 완전히 이걸로 파진 거에다가 빤스만 출근했는 거 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장사가 제일 잘 나갔어. 홀에도 사람들 바글바글 해불고 엄마는 지금 현재까지도 분명히 할머니가 도와주신 거다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까지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